아, 오늘은 소고기 두부찜. 네, 또 유튜브 시청자뿐만 아니라 우리 저기 아프리카 또 시청자 여러분들까지도 두부찜, 푸우표 소고기 두부찜 또 도대체 언제 하는 건가요? 라고 말씀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두부찜, 소고기 두부찜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두부는 미리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해 뒀습니다. 이따가 이제 여기다가 고기를 얹어서 육수를 넣고 끓여서 먹을 거예요. 자, 고기는 요 한우, 소 불고기감. 근데 크기가 되게 중요해요. 일반 불고기 할 때처럼 큼지막하게 써시면 잘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고기 결 반대로 2cm, 2cm 정도 그 간격으로 썰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좀 되게 자라요. 이게 익으면 되게 자라지거든요. 다지진 마시고 요 정도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고기는 300g이에요. 고기는 적게 사용하실수록 좋아요. 네, 저는 이제 방송용이라 고기 양을 좀 넉넉히 잡았는데, 고기는 2인분 기준, 큰거 두부 한모 정도 기준에 고기는 한 200g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진 마늘 한 큰술 반, 고춧가루 조금 넉넉하게. 간장은 일반 간장이랑 국간장이랑 반반 섞어서 쓸 거예요. 자, 일반 간장 하나, 둘, 셋. 그다음에 국간장 하나, 둘. 자, 세개 잡아줬는데 이게 맛이 싱거울 수 있어요. 두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깨소금 듬뿍 뿌려주고, 참기름. 오늘 그냥 이렇게 쓰고 나중에 더 넓히도록 할게요. 참기름 멸치 육수를 조금 넣어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많이 넣진 말고 한 5, 6큰술 정도. 그리고 고춧가루 네,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요렇게 해갖고, 요 아이들. 맛난 건다 들어가요? 먼저 슬쩍 조물조물 해주고, 대파를 싹다 넣자. 해서. 이렇게 하시면 고기 사이를 꼬꼬꼬꼬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뭉치지 않게. 이렇게 먹지 않겠습니다. 이거 지금 그냥 먹으면 짜기 때문에 저는 두부와 육수 같이 함께 조리해서 맛있게 먹을 겁니다. 두부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에 요거 뭐 양념 숙성시키고 그럴 필요 없으세요. 네, 요대로 그냥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부 위에 딱 뭉치지 마시고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쉽죠? 고기를 지금도 좀 과해요, 사실은. 그냥 고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에요. 고기 사이에 숨구멍 조금 뚫어주시고. 자, 멸치 다시마 육수를 두부가 딱 잠기기 전까지만. 두부가 잠기기 전까지만. 자, 뚜껑 닫고 쪄주면 되는 거예요. 센 불, 중간 불, 약한 불 순으로 팔팔 끓으면 중불로, 음식이 다 익어가면 약불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가 슬슬 화를 내고 있어요. 까고 약불.
간장 조금 부족하다. 아우 맛있다. 오랜만에 튀기네. 간장 두 큰술 정확하게 두 큰술 보장하네요. 근데 좀 짜야 맛있거든요 이게. 좀 짜야 맛있기 때문에 이게 좀 짭짜름하게 먹는 음식이에요. 싱거운 맛 없습니다. 어머니 레시피가 정확하게 맞았네요. 네 큰술 네 큰술 넣어도 적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네, 부족합니다. 고춧가루 요거는 생내기. 아 이거 소고기 두부찜 무조건 맛있어요. 술이요? 일단은 밥에다 먹을 겁니다. 먹방 해야지. 아, 딱 좋아요. 네 큰술, 네 큰술. 두부 큰 거 있죠, 여러분들. 두부 한 판 모 큰 거. 그거 큰 거 한 모에 육수 요 정도 딱 잠길 때까지 잡아주시고, 고기 300g 요 정도 양념에 국간장 네 큰술에, 일반 간장 네 큰술 딱이네요. 딱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 합시다. 자 먹자.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짜라잔. 네 오늘은 소고기 두부찜 소고기 두부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녹는다 녹아. 아 맛있다. 오래간만에. 아 녹는다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 염산을 넣었냐고. 천천히 먹겠습니다. 지금 거는 최근 1년간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뜨거웠어. 별난 오징어님 감사합니다. 오. 네, 만든 영상은 방송을 종료하면 다시 보기로 올라가고요. 유튜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생방송은 8시에 시작하고 8시 시간을 이렇게 맞아 아다리가 맞아서 오신 분들은 레시피를 다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먹방 도중에는 네, 그거 설명드리기가 조금 뭐하니까. 김치도 진짜 기가 막히게 익었다. 단맛이 안 들어가야 느끼하지 않고 맛있어요. 발가락하고 개운하고. 설탕 절대 두면 안. 설탕 양파를 안 넣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 소주 얘기 좀 그만하세요. 요즘 연장 술 먹어갖고 자꾸 술 얘기하면 나 땡긴단 말이에요.
땡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고기 부위는 불고기살, 불고기감, 불고기감입니다. 오랜만에 소고기 두부찜은 진짜 딱 3개월에 한 번씩 생각나는 것 같아요. 칼칼한 맛이지 매콤한 맛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스팀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찜이에요, 노래님. 돼지고기, 말고기도 다 익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맛있다. 어떡하지? 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 이거 설명을 10분 걸어야 돼.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밥 먹고. 지금은 안 돼요. 아, 짜증나. 아. 먹어야 돼.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 이따 얘기할게요. 이따 지금 얘기 못하니까 이따가 얘기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야 돼요. 정말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못해요 지금 여기서. 눈썹을 들썩거린다고요, 제가? 그게 저도 뭔가 버릇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얘기인지는. 조명을 쓰고 모니터도 밝고 그러잖아요. 눈이 시려요. 아, 자꾸 이렇게 버릇이 되는 거예요. 눈을 뜨는 게 버릇이 돼요. 자꾸 이렇게. 조명을 하루 받고 눈 되게 안 좋아져요. 괜찮아졌다. 아, 진짜 그 보통은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 빨리 먹어요? 천천히 먹는 건데 오늘? 천천히 먹자. 천천히 먹자. 개맛있다. 김치도 올려가며.
요거 2인분. 혼자 먹으니까 1인분. 아, 개꿀맛이다, 진짜. 오래간만에. 치킨 35마리를 혼자 먹으면 1인분. 예? 치킨 한 마리를 셋이나 하나 먹으면 3인분. 그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배웠는데. 그러니까 인분수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는 500g 1인분이야. 누구는 1kg가 1인분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데 그걸 정의를 내린다는 게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해도 그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명답인 것 같아요. 혼자 먹으면 1인분. 나 오늘 혼자 먹었으니까 1인분. 맛있다. 국간장 4개에 간장 4개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짜요. 10큰술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으면 이게 하나씩 먹어버리게 되니까 그냥 간이 딱 맞아서. 수라상도 한 20명 먹을게 해주잖아요. 근데 1인분 왕이 먹다가 남기면 딱가리들이 먹잖아요. 응? 김상궁이랑 딱가리들이 먹잖아요. 야, 양주에 먹었다. 마지막에 고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갖고 아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지만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보시면 이 위에 고기 한 근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역시 마지막에는 피날레를 해줘야 내가 이 음식을 정확하게 제대로 먹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가 음식 잘 들어가는 건데 다 못 먹는데 원래 이거 항상 남기는데. 너무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말이 납득이 안 간다. 아우 야 어머야. 아, 한발 입어봐. 어, 배불러. 아. 맛이 잘 먹었어. 녹화는 여기까지. 뿅.